그래서 아예 그냥 가출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살았죠. 독립을 선포했죠. 우리 그 강국 카피를 보면은 그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네. 말 있잖아요. 네. 정말 나가니까 고생이 고생이던가요? 진짜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그런 개고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신림동에 한 명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 따라갔어요. 추운 겨울날. 그래서 야 우리 집 자 이러니까. 근데 걔가 그날 아빠한테 뭔가 되게 잘못했어요. 문 열자마자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흠칫해서 문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데 문이 닫힌데 이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친구 방에 갇히는 소리 나오고. 근데 친구가 한 15분 정도 있다가 이불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상 가면은 보일러실이 있어요. 철문 열면 우웅 이러는데 거기가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해요. 같이 자자는 것도 아니고? 네, 나이지. 미안하다고. 근데 너무 시끄러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배가 고파갖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내려가자. 돈 10원도 없었어요? 네, 10원도 없었어요. 0원. 그래서 새벽 4시, 3시까지 신림동을 돌아다녔어요. 그 똑같은 데를. 근데 허기는 지죠. 그래서 일단은 신림역으로 가자. 걸로 가다가 기도를 했어요. 배가 너무 미친 듯이 고픕니다.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분식집이 열어 있었어요. 포장마차. 그래서 일단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갔어요. 저도 이렇게 눈이 풀려고 들어가서 아줌마 잔치국수랑요? 튀김이랑요? 순대랑요? 떡볶이랑요? 김밥 주세요. 일단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잔치국수. 근데 이제 배가 차오를 때마다 걱정이 되잖아요. 돈은 없고. 근데 그때 배달 전화가 들어왔어요. 이거다. 순대를 쪼개 먹자. 시간을 벌자. 아줌마 배달만 나가라. 배달만 나가라. 도망가게? 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잔치국수를 싸가지고 머리에 이는 순간 제가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신림동 그 좁은 골목 이렇게 막 비집고 이렇게 나가서 한 20분을 달렸던 것 같아요. 전 아직도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그 배고팠을 때. 그 축구 배고팠을 때. 그러면 그 분식집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은 슬픈 도도식일 때 제가 이렇게 사실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하고 찾아가야 이게 아름다운 결말인데. 그렇죠. 저도 되게 멋있게 하고 싶었죠. 제가 성공을 한다면 성공하고 딱 멋있게 가서 딱 스태프들 잔치국수 딱 52분 딱 제가 그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집 순대국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예.